BMW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인데 기아를 드라이브에서 후진 기아를 넣으면 땅 하는 소리가 나요. 땅깍 딸깍 하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디퍼런셜에서 소음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고, 일단 디퍼런셜을 먼저 탈거를 했어요. 그 디퍼런셜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, 아이고 무거워. 이렇게는 확인이 안 되네. 뭐 디퍼런셜 앞에 기어가 고장 난 것 같고, 이거를 한번 분해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. 자, 이 320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이 고장 났다고 생각을 해서 디퍼런셜을 저희가 중고로 해서 교환을 했는데 소음이 변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이유가 뭔지 점검을 해봤는데, 일단 보통 여기에 샤프트가 중공 파이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소음이 발생이 되면 소음이 뒤에서 나는지 앞에서 나는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탈거를 했어요. 탈거를 했고 분해를 해봤더니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 스플라인이 여기 지금 다 달아가지고, 이게 지금 앞놈 아니 순놈 스플라인 보고, 여기에 보면 여기가 앞놈 쪽의 스플라인 본데 마주 보는 곳이 여기가 다 달아버렸어요. 지금 스플라인이 프라인이 달면서 이제 부하를 받을 때 어긋나면서 나는 소음이고, 지금 여기가 이 턱이 진 게 달아가지고 턱이 진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요 허브를 구해야겠네. 요거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달았네. 완전히 없잖아 이거 스프라인이. 민짜잖아 민짜. 자, 허브가 스플라인이 다 나가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아예 중고로 구했는데, 와 이거 상태 너무 비끄러워. 거의 새거 같은 상태네. 이게 디스크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열어보고 분해를 해서 디스크는 바꿔서 조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요거 뜯어 가지고 두 녀석의 상태를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. 이게 고장난 차량의 트랜스퍼 케이스. 이거 이제 중고로 구해와서 이 허브랑 한번 분해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고 조립하려고 해요. 확실히 스플라인이 살아있네. 이건 진짜 꽉 다다랐고, 얘는 살아있고, 이놈도 얘 뭐 분해해봐야지 뭐. 일단 이렇게 된 김에 분해까지 해서 디스크 바꾸고 조립하자고. 새로 구한 스플라인, 뭐 허브 스플라인, 그리고 이게 기존의 스플라인이에요. 그래서 완전히 마모된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지금. 이러니까 이게 슬립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, 기아에서. 여기 안에 지금 다판 디스크가 들어가고요. 습식 다판 디스크고, 이 디스크는, 아이고, 이 철판. 이 디스크는 오일을 자주 안 갈면 디스크가 타버려요. 이것도 지금 탄내가 좀 나긴 하는데, 이게 지금 마모가 되면 얇아지는 거죠, 두께가. 오일이 엄청 까맣게 나왔었어요. 새 걸로 요거는 다 다시 조립을 해서 집어 넣을 거예요. 디스크는 요게 신품이고, 요거 한번 뜯어줄 거예요. 신품 디스크랑 이제 고품 디스크의 차이는
결국은 뭐 두께의 차이죠.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기가 좀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. 근데 뭐 지금 가져온 디스크, 가져온 이 트랜스퍼 케이스의 디스크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작업하면서 새 걸로 교환해서 장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이제 디스크가 타기 때문에 원래 오일을 바꾸라고 하는데 오일을 무교환이라고 해버리니 참. 신품 디스크 전체 다 교환 장착했고 이거면 TC는 뭐 수년간 또 오일만 잘 갈아주면 문제 없게 쓰겠죠. 요거는 기존의 디스크 뭐 마모가 이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중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사용하는지라 요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문제 없이 해결하려면 출고하려면 새 디스크를 써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어요. 이건 좋다. 너 BMW 사면 이 차에다 써라. 제 BMW 아니 사륜 사륜 안 물죠. 아 그래? 현관장 BMW 한 대 사서 이거 써. 감사합니다. 어 비싼 거야. 저걸로 재미라는 꽃가루 넣는 거. 아 그거 해볼까? 여기다가 줘봐. 아 심심하다. 이렇게? 술 사기. 뭐야? 아씨. 아니 이거 손가장 쓴다니까? BMW 사서. 고맙다며. 오. 안 찍혔어, 안 찍혔어. 왔다. 찍혀, 봐봐, 안 되네. 아까 됐는데. 아, 일하자, 일하자. 뭐 하는 거야, 지금, 일하다가. 과장이 먼저. 또 한다, 또 한다. 아, 사장님, 손가락을. 아, 이렇게? 오! 아,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니니까. 아, 이렇게? 씨발 키 누구한테 맞춘 거야? 어? 형이랑 약간 내려봐. 뭐해? 약간 내려봐. 나는 얘 키가 안 맞아. 앞에서 뒤로 꽂네? 이건 손님이 다 싸다고 줘? 빵! 자, 오버란 트랜스퍼 케이스를 미션에 조립을 했고요. 이제 우리 김대리가 조여주고 있는데 아씨 키가 안 맞아서 못해먹겠다 진짜. 담배를 안 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생기네. 문제 없겠지? 씨, 죽탱이 한 번 맞을 뻔했어 지금. 이렇게 했어. 깜짝 놀랐네. 그거 몇 번 맞아봤어. 에어로 돼 있는데. 그 스피드 핸들에 턱 맞아봤어? 스피드 핸들에. 어, 스피드 핸들 돌리다가 삑살이 나가지고. 어. 해봤죠. 어. 이빨 부러져. 옥수수. 강냉이 다 털려. 옥수수 향차. 그리고 코너 임팩은 손가락 찡겨가지고 안 빠져버리는. 아 맞아. 갑자기 공감? 그리고 지금처럼 전동 임팩은 전동 라쳇은 조이다가 마지막 조임에서 주탱이라는데 날려버리는 거지. 그래서 얼굴을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있어야 돼. 뭐라고? 갑자기 카메라 들키지? 야 영상으로 남는 취미랑. 뭐 내 손가락이었어야지 찡겼기 때문에. 아니 사장님 힘드시니까. 아 손가락을 찍어버리겠다고?
손가락을 조금 쉬게 해서. 아, 손가락을 찍어서 쉬게 해야겠다고? 아니, 그냥 쉴게. 안 돼요. 배 아파서 안 돼? 네, 안 돼요. 아, 씨. 참 냉정하다, 그치? 랍스터 언제 먹어요? 랍스터, 씨. 얼마 전에 킹크랩 먹고 무슨 랍스터야. 랍스터는 다른 거잖아요. 아니, 지갑에 돈이 없어. 그래요? 은행이 사주겠죠. 아, 한도 초과야. 더 이상 안 된대. 은행에서 나 돈 더 쓰지 말래. 아이씨. 아, 그럼 BMW를 팔아야 되나. 아휴. 제네시스 파셔야겠네. 아이씨. 저거 팔고 랍스터. 빵.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까지 조여줬고요. 이제 TC 오일을 리필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후진 계열 넣어보면 알겠죠. 이제 아 긴장돼.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은 그 미션 오일과 동일한 오일을 주입해도 상관없고 그 기아 오일 넣어도 상관없어요. 대우 흔히 디퍼렌셜 오일이라고 그러죠. 그 오일 넣어도 되고 오토미션 오일을 주입해도 되는데 저희는 보통 오토미션 오일을 넣어요. 오토미션 안에 들어가는 디스크랑 동일한 디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오일로 주입해요. 지금 이 트랜스퍼 케이스는 지금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드레인 볼트가 없는 타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교환해야 돼요. 안에 디스크가 다 타버려요. 이제 많이 발생돼요. 이거 제발 좀 말 좀 들읍시다. 엔진오일 갈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 같이 안 갈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미션오일도 그러고 네가 뭘 한다고 미션오일을 갈라 말라 얘기하냐고. 독일 과학자들이요 개발자들이 갈지 말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시동 걸어서 확인해도 되겠네? 머플러 안 달아도 되잖아. 자, 이제 작업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드라이브 넣었다가 후진을 넣으면 요 위치,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아래 위치에서 소리가 났었어요. 드라이브 후진 오케이. 조용하네. 그럭그럭 했었는데 조용하지? 네. 됐어? 이제 내일 캘리브레이션 하고 머플러 달고 마무리하자고.